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부동산 임대업에서 설명을 해야죠. 임대업. 임대업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에요. 사업소득으로서 1년에 한번 무슨 세금을 낸다?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거죠. 갑돌이가 급여를 받는다. 근로소득도 있고, 갑돌이가 임대해서 전월세를 받죠. 소득이 있으면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사업이에요, 사업. 그럼 임대사업소득의 범위가 나왔네. 그럼 임대사업의 범위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 권리의 뭐다? 대여, 판매가 아니라 대여예요, 대여. 일정액을 받는 거다. 그럼 부동산은 당연히 맞는 거죠? 미등기로 대여하더라도 사업소득이고, 그럼 우리가 여기서 가끔 출제되는 게 뭐다? 부동산상 권리입니다. 그래서 법에서 열거된 거는 네 가지다. 전세권, 임차권, 전월세 받는 거죠? 임차권, 그리고 지역권, 지상권. 이네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대여해서 일정액을 받으면 사업소득, 종합소득세를 납부한다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부동산상 권리, 단 공익사업입니다. 공익사업.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을 공익 관련 사업에 대여하죠? 그럼 공익이니까 사업으로 안 보는 거예요. 사업소득이 아니라 공익자가 들어가면 소득의 여섯 가지 중 사업소득이 아니라 무슨 소득으로 들어간다? 기타 소득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공익 관련 대여했다. 뭐를, 뭐를? 지역권, 지상권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제외한다. 그럼 소득 중에 무슨 소득으로 들어간다? 기타 소득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밑에, 그래서 공익 관련 지상권, 지역권 설정된 기타 소득이나 그 밖의 지상권, 지역권은 대여 소득은 부동산 임대 뭐다? 사업소득이다. 그래서 원칙은 뭐다? 사업소득이야. 그러나 공익 관련 들어가면 사업소득이 아니라 무슨 소득이라고 말씀하셔야 된다? 기타 소득이다. 그래서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공익 관련은 제외한다. 기타 소득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자, 넘어가죠. 그다음 688. 그럼 부동산 임대업 소득의 범위는 공장재단, 광업재단을 뭐했다? 대여했다. 패키지로. 공장재단, 광업재단, 부동산이잖아요. 그 다음 광업권자, 조각권자, 덕대가 채굴에 관련은 대여했다. 즉, 광산을 대여했다는 거죠. 즉, 부동산을 대여했다. 임대소득이다. 자, 그 다음 기본 통칙에 보면 여러 가지 나왔잖아. 범위가.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물로 사용하게 하고, 즉 대여하고 일정액을 받으면, 대여하면 사업소득이다 이거지. 그다음 2번, 부동산 매매업자 또는 건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등의 부동산을 밑줄 그어요. 일시적으로 대여했다. 안 팔려. 일시적으로 대여해서 일정액을 받으면 역시 무슨 소득이다? 부동산 임대업 소득, 즉 사업소득으로 본다는 뜻이네요. 그리고 세 번째는 광고용으로 토지, 가옥, 옥상을 측명 등을 포인트가 뭐다?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았다. 일정액 임대업 소득으로 본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임대업의 범위를 설명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출제가 되는 부동산 임대업, 이제 비과세로 들어갑니다. 비과세로 들어간다. 그럼 임대업에서 비과세는 딱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 첫 번째는 전답을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다. 밑줄 그어요. 작물 생산. 농민 지원 차원에서. 그러나 논밭을 주차장으로 이용하면 과세합니다. 작물 생산. 자, 그리고 1주택 임대. 그래서 1주택 임대는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 비과세합니다. 단 하나더라도 고가주택이나 국외주택은 주택수에 관계없이 과세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거는 뭐다? 주택이에요, 주택. 상가는 무조건 과세합니다. 상가는 영업용 건물은. 그래서 주택. 그래서 주택을 월세 놓을 수 있죠? 또는 전세 놓잖아. 전세 놓으면 뭐를 받아? 보증금. 그래서 한 채, 두 채, 세채 이상. 그래서 월세는 한 채는 비과세, 두 채부터 과세를 합니다. 그리고 전세는 세 채부터 과세합니다. 이게 기초예요. 전세는 세 채부터 과세하되, 과세 여부는 보증금에 따라 달라져요. 세채 이상을 전세 놓는데 보증금 합계액이 얼마 넘어갈 때만 3억 초과할 때만 과세합니다. 그래서 전세는 3, 3 초과할 때만 과세해요. 그리고 월세는 두 채부터 과세한다. 단한 채더라도 뭐다? 고가주택. 주거생활하고는 관련이 없다. 그리고 또는 국외, 하간 국외가 들어가면 조심해야 돼. 국외 소재주택은 주거생활 안정하고 관련이 없죠? 주택수와 관계없이 무조건 과세한다. 자, 그럼 고가주택 하나, 월세 놓으면 비과세. 고가주택 한 채야. 전세 놓으면 과세로 들어가요. 항상 전세인지 월세인지 문제 풀때 구분해야 돼요. 고가주택 한채 있어요. 월세 놓으면 과세. 전세 놓으면, 아니, 월세 놓으면 과세. 전세 놓으면 비과세. 전세는 세 채부터 과세하니까. 다시, 고가주택 하나, 월세 놓으면 과세. 전세 놓으면 비과세. 세 채가 아니니까.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고가주택 정의를 알아야죠. 고가주택 정의를 알아야 된다고요. 과세기간 종료일 연재, 12월 말 연재 또는 기준시가가 누락되면 양도일 연재. 포인트는 뭐다? 기준시가입니다. 임대니까 절대로 실지거래가 이걸 쓸수 없어요. 9억을 초과하는 모든 주택을 고가주택이다. 9억 초과 기준시가 기준이에요. 양도일 연재. 기준시가가 누락되면 뭐다? 양도일 현재. 원칙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2월 말. 자, 이렇게 됐네요. 그 다음 분리과세 나왔다. 분리과세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양다리 걸칠 수 있는 거예요, 분리과세. 그래서 소규모 주택의 임대소득. 그래서 주거용 건물을 주택이라 발생하죠? 2천만 원 이하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분리과세한다. 14%. 14% 분리과세하고. 그래서 이거는 소규모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 종합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양다리 거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리는 원칙은 2천만 원 이하 소득은 뭐다? 분리과세한다. 수입 금액이. 그 다음, 종합소득과 선택을 할수 있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몇 프로야? 6에서 45. 딱 세금을 계산하니까 6%에 해당하면 종합소득세로 가는 거예요. 6%가 넘어가면 선택해서 14%로 간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분리과세는 양다리 걸쳐서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여 과세한다. 뭐만?
주택, 1주택, 두 집이 소규모 임대, 소규모 2주택 이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2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이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과세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밑에 주택의 개념. 자, 주택은 항상보다 주거용 건물이다. 그래서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 사업은 뭐다? 이거는 임대로 안 본다고요. 사업을 위한 거는 영업용이죠. 영업용 건물은 제외한다. 그다음 주택의 부속 토지는 어디까지 볼 것이냐? 항상 5배, 10배. 도시 지역 안에서는 5배, 밖은 10배. 자, 그리고 오른쪽 주택 수 따질 때 다가구는 원칙을 하나로 본다. 하나로 봐서 9억까지는 비과세를 해준다고요. 그러나 구분 등기될 때는 각각 하나로 보고.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게 공동소유주택이에요.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자 소유로 본다. 그래서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각각 하나로 본다. 2인 이상의 경우는 각각 하나로 봐요. 그 다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합의하면 뭐다? 한 1주택으로 봐. 1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자, 공동소유주택. 원칙은 누구 소유로 본다? 지분이 가장 큰자 소유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지분 비율로 출제가 됩니다. 갑돌이 60%, 을돌이 40%. 그럼 각각 하나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을 소유 주택으로 본다. 지분이 가장 큰자 소유로 봐요. 60대 40이면 근데 5대 5가 될수 있죠? 50대 50일 때는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 이럴 때는 뭐다? 각각 하나로 본다. 그럼 각각 하나로 보면 불리하잖아. 그럼 갑과 을이 서로 상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 그래서 합의를 해. 그러면 1인 소유로 본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소수 지분자는 주택으로 안 봐요. 이럴 때는 을 소유로 보고, 이럴 때는 각각 하나로 보고, 서로 합의하면 1인 소유로 보고. 그럼 이런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에 포함하는 경우가 있다. 어떨 때? 1. 공동소유주택을 임대해서 얻은 연간 수입금액이 600만 원 이상인 사람은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에 포함한다. 그 다음 2번은 기준시가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갖고 있네. 공동소유했죠? 고가주택. 그래서 역시 지분 비율이 30% 초과하여 보유하는 사람도 주택수에 포함한다. 그 뜻이에요. 공동소유에서 그럼 이해는 집으로 안 보잖아. 근데 연간 수입금액이 얼마? 600만 원 이상일 때는 주택소유로 본다고요. 근데 이 주택이 뭐다? 고가주택이야. 9억이 넘어가는 고가주택도 지분 비율이 몇 프로 초과? 30% 초과하면 주택수에 가산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항상 시험은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위주로 출제가 된다. 지분이 가장 큰 자.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각각 하나. 그 다음,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했다. 이건 내 집이 아니잖아. 그럼 내가 살면 주택수에 안 들어가. 다시 전전세하거나 전대하면 돈 받잖아. 임대료 받으니까 이런 경우는 주택으로 계산한다.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별딱 붙이고 본인과 배우자. 부부는 세금 계산할 때는 따로따로 계산해. 주택 수 계산할 때는 합산하여 계산한다. 부인도 집 하나, 남편도 집 하나. 주택 수 계산할 때는 합산하여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자, 주택수 잘 받으시고,
자, 갑돌이가 A주택을 갖고 있고 갑돌이가 B주택을 갖고 있다. 그럼 월세는 두 채부터 과세하고 전세는 세 채부터 과세하죠. 그래도 두 채, 세 채는 전체 소유 개념이에요. 전체 임대수가 아니라. 그럼 전체 몇 채야? 두 채. 소유 개념. 하나는 월세노고 하나는 전세노. 그럼 월세는 과세한다, 과세하지 않는다? 과세한다. 두 채니까. 전세는 과세 안 한다. 왜? 두 채니까. 전세는 세 채부터 과세합니다. 전체 소유를 갖고 주택수를 따진다고요. 이런 경우는 월세, 과세 두 채니까. 그죠? 그리고 전세는 세 채가 아니니까 비과세. 자, 4번. 부동산 임대와 과세 방법. 자, 과세 방법은 무슨 소득에 포함한다? 사업소득에 포함해서 1년에 한 번 종합소득세를 내겠죠? 자, 그 다음 2번은 필요 없고요. 3번, 5번이 중요합니다. 간주임대료는 전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전세는 세채부터 과세해야 돼.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초과예요. 초과야. 그러면 2억을 받으면 과세를 안 해. 3억 초과에 안 들어가니까. 그럼 보증금을 4억을 받고 3채 이상이라면 과세하겠죠? 3억 초과. 그러니까 얼마? 1억 부분. 1억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된다고요. 보증금. 그다 보증금은 돌려줄 거잖아. 보증금은 돌려주는 거예요. 돌려주는 거. 그럼 내 것이 아니잖아. 그럼 이 보증금에 대한 뭐를 계산해? 이자. 이자를 계산해. 국세청장이 정한 이자율이 있어요. 매년. 이 이자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간주임대료. 임대료로 본다. 이자 부분만 세금을 내게 되는 거예요. 간주임대료. 그래서 전세는 간주임대료가 뭐다? 이자를. 임대료를 이자를 계산한 거죠. 그래서 이자가 수입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왔잖아요. 거주자가 상가, 토지 등의 부동산 다 똑같아. 보증금, 전세금을 받았을 때는 산식에 따른 금액을, 산식에 따른 금액이 뭐야? 이자 부분이에요. 이거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그래서 이 경우 그래서 전세는 세 채부터 과세하죠. 그래서 주택수 따질 때 소형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전용면적 40 이하, 기준시가 얼마? 2억 이하. 이런 주택이 섞여 있다면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보증금 합계가 얼마를 받아야 돼? 3억 초과. 그래서 전세는 숫자별이 어떻게 돼? 3, 3만 4이야. 3, 3억 초과. 3, 3만 과로. 4, 2. 소형주택 제외. 전용면적 40 이하. 기준시가 2억 이하. 그럼 전세 숫자 배열은 전체적으로 3, 3만 4이에요. 4, 2. 그래서 이거는 올해 말까지는 주택수에서 제외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간주임대료는 뭐라 그래요?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자 부분을 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자, 넘어가죠. 그래서 나왔잖아요.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용으로 1년에 한번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수입이자와 할인료, 배당금 이런 것도 다 금융소득에서 들어간다는 거고 쭉 수자 종합소득에. 그리고 전기료, 수도료, 공공요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공공요금 납부액을 초과합니다. 그래도 공공요금은 뭐다? 예, 필요경비로 공제를 해주죠. 그리고 수입이자와 할인료, 배당금도 뭐다? 원천징수했으므로 세금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공제를 해줘요. 근데 공공요금을 초과해서 받았어. 세입자로부터 초과해서 받은 거는 필요경비로 공제를 안 하고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그래서 수입이자와 할인료와 배당금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한 거니까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공제를 하고, 그 다음 공공요금도
출력경비로 공제하는데 초과하는 것은 당연히 수입금액에 더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결론이 나왔네. 자, 주택 한 채 월세는 비과세. 그러나 한 채더라도 고가주택이나 국외는 무조건 과세합니다. 그 다음 두 채부터 과세하는 거요. 그래서 두 채부터 월세는 과세해야 돼. 총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양다리 걸쳐서 선택할 수 있다 그랬어요. 세 채. 그 상가 토지는 무조건 과세, 과세. 그 다음 전세. 전세는 두 채까지는 비과세예요. 세 채부터 과세한다. 삼삼초과. 삼삼초과. 그럼 보증금을 뭘로 계산해? 이자로. 이자 상당액. 이게 무슨 금액이 된다? 수입금액. 그래서 이자를 뭘로 본다? 임대료로 간주한다. 그래서 전세는 삼삼초과예요. 단 소형주택을 계산할 때는 주택수에 제외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부동산 임대소득의 수입시기. 자, 수입시기는 뭐다? 계약서가 있어. 정해졌어. 그럼 정해진 날 돈 받은 걸로 봐. 정해진 날. 그러니까 계약서가 없어. 계약서가 없다고 그럴 때는 뭐다? 그 지급을 받은 날이 수입시기다. 자, 그 다음 결손금. 자, 주택. 자, 임대했는데 손해가나 공실 등이 생겨서 결손금. 그럼 다른 소득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이익에서 공제한다. 그러나 상가. 상가 손해가 생겼어. 상가는 투기 목적 공제를 안 해. 그래도 주택은 다른 소득에서 손해가 나면 종합소득에서 공제받아요. 근데 미공제분이 남아있어. 미공제분. 그럼 미공제분은 내년으로 넘어가서 2월 공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올해 사업해서 손해났죠? 그럼 내년 이익에서 공제해줘요. 사업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결손금이잖아. 결손금이죠. 자, 부동산 임대업이다. 그럼 종합소득 과세 표준에서 공제를 안 해줘. 아무런 말이 없으면 상가야. 근데 주택 임대업은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이런 건 알 필요 없어요. 그래서 주거용 주택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종합소득에서 공제한다. 이게 근로소득, 이게 다 종합소득이잖아. 이런 순서대로 공제한다. 그러나 2월 결손금, 미공제분은 상가든 뭐든 내년으로 넘어가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공제할 수 있어요. 사업자들은 10년 이내. 근데 이번에 이게 개정됐어요. 15년으로. 그냥 참고만 알아둬요. 사업은 길게 하라. 15년 이내는 내년에 손해난 거는 공제를 해준다. 그럼 결론은 뭐다? 주거용 건물은 손해가 나면 다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미공제분은 상가든 주택이든 내년으로 넘어가서 15년 이내라면 공제할 수 있다. 참고로만 알아두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오른쪽 8번 아까 설명했죠? 분리과세. 분리과세예요. 분리과세 나와있잖아.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는 기역 14% 분리를 갈 수도 있고 또는 종합소득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역과 니은을 선택해서 뭐다? 유리한 쪽으로 갈 수 있다. 절대 구체적인 거는 공부하면 안 돼요. 출제된 적이 없다. 자, 이렇게 해서 임대 업에 대해서 설명했네요. 그리고 밑에 3번. 자, 사업자 등록. 그래서 우리가 원칙은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임대사업자죠. 그러나 이 임대업은 뭐다? 사업자 등록증을 안 내더라도 사업자로 분류해서 세금을 과세합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 관계없다고요. 관계없어요. 그래서 주택 임대사업은 면세사업장으로 부가가치세 등 이런 거는 알 필요도 없다.
그다음 원칙은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된다. 그러나 사업자 등록증을 안 내더라도 주택 임대업으로 봐서 요건이 충족되면 과세합니다. 그래서 임대업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만 알아두시고 그 다음은 이제 이번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696페이지제 양도소득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임대업은 뭐다? 가끔가다. 몇 년에 하면 몇 년에 한번 출제가 되네요. 그래서 기본 개념만 알고 시험장에 가고 이제 문풀에서 마무리를 하면 충분히 답을 쓸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양도소득세를 이제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 진행하죠.